자, 오늘도 뉴욕 가볼 만한 브루어리 두 군데를 빠르고 신속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두 브루어리 모두 뉴욕시에서는 1시간 정도 걸리고요. 두 군데 브루어리 사이 거리는 5분 정도. 그러니까 이제 한번 가셨을 때 두 군데 브루어리를 그냥 한번 다 도세요. 예, 그걸 추천드리고, 인더스트리얼 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옆에 교도소가 있으니까 그 점도 좀 참고하시고요. 자, 문 연지하자마자 저희가 첫 손님이고요. 네, 일단 저는 벤치를 시켰고, 요담 씨는 파켓 벤치, 그리고 우리 캠츠는 파울 툴스를 시켰습니다. 분위기는 무슨 뭐 아트 갤러리에 온 것처럼 너무나 깔끔하고, 뭐 심하게 얘기하면 정신병 걸릴 것 같은 너무나 하얀색 바탕으로 참 브루어리에 안 어울리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파울툴스? Like, no fruity flavor, just crisp, heavy note, traditional beer. West Coast style. 살짝. 저 메뉴에 9번 맥주, NYHG는 뉴욕 그라운 홉이라는 이제 로컬 홉으로 만든 실험적인 맥주 라인업 중에 하나예요. 나쁘진 않지. 대답이 없네요. Let me try. 괜찮은데? 가볍네요. 가볍지 조금. 그리고 그런 느낌 있어. 약간 홉이 다듬어지지 않은 듯한 느낌이 있어. 나는 좀 시큼한 것 같아. 약간 사울 플레이버. 그 그런 거 있잖아. 왜 우리가 유명한 홉들은 잘 다듬어져 있는 애들 쓰는 거지만 얘는 좀 뭔가 거칠어. 그래서 그런 거지. 약간 웨스트브룩이야. 근데 웨스트브룩한테 3점 슛을 가리키는 거야. 그러면 맛있어지는 IPA가 되는 거지. 지금 매운이 너무 많이 풀고 있어. 뭔가 좀 어설퍼. 어설퍼. 그게 포인트야. 어설퍼. 어쩔 수 없지. 왜냐면 뉴욕. 왜냐면 호비 뉴욕 그런이니까. 나는 솔직히 약간 수요로 처음 먹었을 때 되게 충격적이었거든? 너무 맛있어가지고. 설마 그 느낌이 난다는 거야? 아니 그 느낌까지는 아니야. 근데 아닌데 최근에 먹은 페일웨일 중에 괜찮은 편인 것 같아. 최근에 DDH 페일웨일을 많이 드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DDH랑 완전 틀린 맛이야. FM 이거는 이 페일웨일은 뭐냐면 약간 되게 더운 여름날 발칵발칵 마시기 좋은 페일웨일. 동생은 뭐 어떻게 생각해? 수입 월호랑 비교했을 때? 같은 종류니까 엑스트라 페일웨일. 얘가 가격에 따라 점수가 이렇게 될 것 같아. 만약에 이게 가격이 뭐 글래스에 7불이라 글래스 6불이에요. 그러면 8 들어갈 수 있고, 이게 글래스에 9불이라 그러면 한 6.7, 8. 가성비를 따지겠다. 왜냐면 너무 돈을 많이 내고 가볍고 좀 가벼워. 이게 정답일 수도 있겠다. 좀 가벼워. 근데 확실히 크리스판 페어의 플레이버인데 퀄러리는 있다. 있어. 수입 월화랑 비교한다 그러면 수요랑 더 쓰지. 아니 수입 월화가 훨씬 더 낫지. 자, 최고의 파리팩 벤치 세트 하나 사가고요.
예, 정말 좋은 셋이에요. 그리고 예, 잔 하나 사가고 우리는 다음 브루리를 갑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은 이 겉모습에 비해서 안이 너무 작다. 그리고 통 같은 것도 좀 보여야 돼. 그 뒤에 있다 그러잖아. 그 스테인리스 통 같은 것들. 근데 그게 안 보여. 굳이 볼 필요 없고. 그리고 저는 하도 많이 봤지만 이제 브루리 처음 오는 사람들은 그게 좀 보고 싶을 수도 있지. 왜냐면 이 크기에 그게 안 보인다는 게 좀 더 좀 신기했어. 그리고 이 건물에 10분의 1만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 굉장히 깨끗하고 그렇지만 조금 뭐랄까 좀 시끄럽게 떠들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그건 좀 마음에 안 들었어. 저는요 분위기가 너무 안 맞았어요. 그치 뭔가 이렇게 맥주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마시는데 이제 그 서빙하는 사무 그렇고 말은 한 그 디코어도 그렇고 음악이 너무 깼어. 맞아. 그리고 브루리 좀 안 맞았어. 지금 이렇게 손님 없을 때 진짜 이렇게 손님 없을 때 임팩을 많이 줘야지 이게 너무 이렇게 말 오래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 에너지 좋아야 되잖아. 지금 1도 시작 안 하는데 근데 그런 에너지가 낮아서 좀 안 좋았고. 그거 무슨 아트 갤러리에 온 것 같은 느낌 들었어? 아트 갤러리에요. 그림들이 막 천불, 그러니까. 2,000불에 팔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 그런 마르네이제이션은 좋은데 브루리랑은 조금 안 맞다. 이거죠. 자 이번에 두 번째 브루리입니다. 여기는 이제 사울 그 비어가 굉장히 유명한 하다고 들었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제가 먹고 평가 드릴게요. 유명한지 안 유명한지 저희가 헛걸음 쳤는지 개고생했는지. 예. 지금 텐션 많이 안 올라왔어요. 죄송해요. 텐션이 여기서 좀 살려야 될 것 같아. 오케이. 너무 마른한 분위기가 텐션, 음악이 텐션을 죽였어. 나 근데 거기 맥주 마셨어요. 오케이. 근데 맥주는 뭐 워낙에 파워투스 마셨어. 진짜 맛있어. 어슨 밸리 브루리 이렇게 여기도 파킹장이 널널하니까요. 파킹하시는 데는 뭐 무리 없고 이제 이렇게 배럴들이 보이니까 뭐 당연히 여기가 브루리인 줄 아니까 뭐 어디 지나칠 수도 없고 지나친다는 게 더 힘들 것 같고 바로 이제 허슨 브루리. 예, 밖에서 먹어도 되겠다. 우리 밖에서 먹을래? 오케이. 뭐 한 병에 100불이래. 여기는 그 빈티지 그 세종인가? 세종은 아닌 것 같은데 100불이에요. 100불짜리도 있고. 이렇게 티도 팔고. 이거 잔 너무 예쁘다. 잔. 진짜 예쁘다. Oh, I like this color. What did you order? 자, IPA 텔스너입니다. 여기는 이거는 이제 뭐 사울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정통 IPA라는 게 들어가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IPA가 갤럭시로 만들었고. 알기로는 아니고 확실해요. 갤럭시로 돼 있고 우주로 만든 거요? 우주로 만들면 어떻게 만든 거예요? 이거 마실 때는 그 갤럭시 전화기 좀 쓰시고 밀키웨이도 나와. 네. 그래서 한번 드셔보세요. 네. 평가. 저는 한 입만 먹어. 한 입만 더 먹어. 그 민트 맛이 있어서 그 헷갈릴 수도 있어. I want to try pink flavor. 그렇게 훌륭한 IPA나. 훌륭한 IPA나. 이게 내가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 IPA인 게 뭐냐면 너무 깔끔하다. 그치? 그냥 내가 뭘 먹었는지 갑자기 2초 만에 까먹어. 그러니까 IPA의 그 잔 기분 좋은 잔 맛이 없어. 전혀 남질 않아. 피스나 이거 근데 뭐 시큼시큼이 어디 갔어? 이게 유명하다며. 그냥 이거는 그냥 레귤러야. It's just regular. 확실히 우르키까지 갈 것도 없어. 거기 가까이 가지도 않아. 어떻게 가? 가다가 자빠지네. 가다가 자빠져. 그냥. 네. 이제 여기에 주력인. 사울. 사울로 갑니다. 얘네들은 다 이제 베이스가 IPA예요. 다 IPA 베이스인데 사울을 섞었죠. 이건 하나는 레모네이드. 아니야, 그게 핑크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 핑크 레모네이드. 저기 요즘 그 블루 레모네이드 그 좋아합니다. 랩. 이거 뭐지? 굿 오드 이건 뭐 들어? 파마우스 IPA고 저거는
그러니까 뭘 집어넣었어요 여기? 시트라 앤 아사카. 아, 시트라 아사카를 넣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고급 홉을 집어넣었어요. 이제 그 맛이 나야 될 텐데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와, 정말 시네요. 그 레몬 소주를 먹는데 소주에 소주 반에 레몬 반을 집어넣는 듯한. 이제 이거 할게. 근데 좀 신기한 경험이네. 자, 오늘의 리뷰는 저희가 최근에 갔었던 이제 그 허슨 밸리 브루어리인데 그 영상도 아마 올라갈 거예요. 이거 전에 올라갈지 뭐 같이 붙여서 올라갈지는 제 마음이고요. 일단 세종이요. 세종이고 여기서 팜하우스예요. 아, 근데 세종이라고 써 있는데? 아니요. 근데 팜하우스. 아, 팜하우스 L이랑 세종이랑 저는 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먹어 보겠습니다. 거기서도 한 두 잔 먹어봤는데 큰 기대는 없어요. 네, 또 여기서 먹는 게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뭐든지 술은 그 분위기와 뭐 이런 게 좌우하기 때문에 말이 길어지니까 바로 따라 보겠습니다. 일단 바를 디자인은 너무나 이제 뭐랄까 감성적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조금 뭐 좀 예술적이라고 해야 될까. 도수는 6도, 6도 굉장히 괜찮죠? 그 6도면은 뭐 한두 잔 먹기에는 진짜 부담 없는. 아, 뭐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강할 수도 있지만 뭐 anyway 이제 홉은 굉장히 여기 좋은 애들을 써가지고 의외로 놀랐어요. 시트라랑 이게 모자이크를 썼는데 그 두 개를 쓰면은 거의 이제 채트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홉들이고 여기 이것도 웍스로 이렇게 했어요. 이거 위는 이제 그 메이클스 마크 있잖아요. 그 유명한 메이클스 마크 그 걔네를 좀 따라한 듯한 느낌. 이걸 하는 이유는 내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 그 맛을 더 이렇게 좀 가둬두는 그런 거? 그래서 말이 또 길어져 빨리 할게요. 아, 다들 이제 그 색깔 한번 보시고. 이쁘네. 색깔 너무 이쁘죠? 예, 색깔 이쁘죠? 이거 맥주니까 그냥 가득 딸게요. 이 와인처럼 뭐 이쁘게 조금만 딸고 맛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뭐 저는 우리는 와인 좀 쫙 딸게요. 어때? 아, 쉬네요. 쉬다가 끝이야? 바이라민 씹어 먹는 느낌이네. 바이라민 씨를 씹어 먹는 느낌. 아, 쉬기만 한 게 아니네. 어, 맛있어요. 맛있네. 네, 맛있어요. 오, 이게 뭐라고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 게 제가 세종을 그렇게 많이 먹어본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많이 안 먹어봤는데도 되게 맛있네. 그 은근히 단맛이 또 남아있어. 그러면서 이거 맛있는데? 근데 이거 맛있네. 얘가 참고로 가격이 한 병에 $18거든요? 조금 프라이시해요. 어우, 향이 너무 좋고 맛있다. 입안에서 이 감칠맛이 계속 도네. 너무나 상큼하고 기분이 좀 이렇게 좀 좋아지는 그런 리프레싱 되는. 오, 맛있네. 쉬기만 하면은 내가 좀 점수를 낮게 깎으려고 그랬는데 무작정 쉬기만 하진 않아. 중간은부터 좀 이런 맛을